오늘 네 여긴 어디죠? 여기는 집신 네 오늘 어떤 하루를 우리가 저희가 오늘 춤을 가르쳐 드렸어요. 몸짓 탈출을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오늘 춤을 배운 소감은? 죽을 것 같아요. 왜요? 일단 어땠어요?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. 아 어땠는데요? 일단은 하기 전에는 어떨 것 같았다. 하기 전에는 추면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았어요. 몸을 안 쓰던 걸 쓰고 움직이니까. 근데 안 쓰던 걸 쓰는 게 제 생각보다 이만큼을 더 쓴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면 네. 하고 나서의 감정은? 는 것 같다라던가. 그렇죠. 는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할 땐 힘든데 이런 게 하고 나면 기분 좋잖아요. 아 그러면 춤을 추기 전, 그러니까 춤을 배우고 나서 춤을 보면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? 그러니까 다른 그 같은 춤 댄스를 봐도 다르게 보이죠. 저 사람들이 와 그냥 잘 춘다가 아니고 와 저 사람들은 진짜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구나 이런 게 그런 느낌.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뭘 물어보지? 좋아하는 춤의 장르. 좋아하는 춤의 장르. 약간 힙합 스타일. 그 스타일이 괜찮은 것 같아요. 오늘 춤 배운 후기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안녕.